안녕하세요. 진모아 분양 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고강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투룸과 쓰리룸이 혼합된 현장입니다. 여긴 주차장인데요. 주차는 1대1로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 시공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겹주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 칸은 키큰장으로 두 칸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의 향은 서향입니다.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폭은 3m21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룸치고 거실 사이즈가 좋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주방은 D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기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 한 대 놓을 수 있는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큰 방 사이즈 3m10 정사각형입니다. 열자 장롱 들어갈 수 있고요. 창문은 서향과 북향으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2m54, 2m36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1평 정도 돼 보이고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의 향은 서향입니다. 메인 화장실이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치마형 양변기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부띄움 시공대 세면대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형 슬라이딩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와 방 사이즈가 좋고요. 투룸치고 넓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고강동에서 투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